동치미 만들 건데, 우리가 원래 동치미라고 하면 요거에 한 3분의 2만한 크기로 다발 뭐 이렇게 달린 거, 집 같은 걸로 묶어놓은 걸 팔아요. 그걸로 보통 우리가 이제 동치미를 담그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통무를 갖고 와서 이걸 썰어서 담그는 동치미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부재료는요, 파뿌리 한 대여섯 개, 대파 한 단 사가지고요, 아래 아주 바트하게 자른 다음에 3시간 정도 물에 담궈 놓으면 여기서 흙이 쫙 빠져요. 그래서 볼에 빠진 흙은 다 제거하고 이걸 잘 씻은 다음에 채 같은 데다가 받쳐가지고 말리면 되고요. 쪽파인데요, 제가 소금에다 절여왔어요. 오늘 무도 절이려다가 이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무는 놔두고 쪽파는 조금 절여왔어요. 제가 물을 두 통을 준비했어요. 무가 두 통이 필요한데, 껍질 있는 채로, 오늘 껍질 안 까요. 뿌리도 뭐 놔둬도 되는데 거슬리면은 뭐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길이대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물을 조금만 내주시고 뒤집어서 썰어주세요. 냉면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1cm 될라나요? 뭐 이렇게.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먼저 반을 잘라줘. 그러면은 여기 자르는 게 쉽죠. 이렇게 한번 세워가지고 칼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쉽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또 썰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소금으로 조금 절일 건데, 천일염. 이게 천일염이 사실 정제 안 된 이런 두꺼운 입자를 천일염이라고 해요. 아시죠? 이거를 재가지고 6큰술, 이 15cc짜리 계량 스푼으로 6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 한 컵을 여기다가 붓고, 200cc, 200ml예요. 여기다가 잘 부어놓고 이따가 한번 푸드덕 한번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30-40분은 절여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할 거냐. 동치미니까 물김치예요. 그래서 물김치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풀을 써줄 거예요. 여러분들 풀 써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밀가루를 2큰술, 하나, 둘, 그리고 물량은요 한 반컵? 반컵 좀 안 되게? 그래서 지금 불 안 킨 상태에서 밀가루를 먼저 개주세요. 안 그럼 덩어리지니까. 불을 킵니다. 다 개어졌으면. 그리고 저으면서 익혀주세요. 겁나 저어요. 열심히 저어요. 너무 되직하다. 그럼 물을 더 넣어요. 물을 한 컵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다 익은 거예요. 끝났어. 불꺼. 겁나 또 저어요. 눌지 않게 잘 저어줬으면 밀가루 풀 끝!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배! 배는 제가 또 껍질 챘을 거예요. 배를 씻어만 왔어요. 겁나 잘 씻었어요. 잘라줘. 이렇게. 이렇게. 4등분 해요. 씨만 좀 빼줄게요. 씨를 두둥거리는 거 싫어가지고 제가 여기 씨 부분만 아주 가볍게 잘라줄게요. 배도 시원한 맛을 내주는 애 중에 하나지만 본격적으로 국물 맛을 내주는 애 아이들을 준비를 해볼 건데요. 생강! 생강은 저면 썰어요. 가볍게 한 톨만 저며 썰고요. 그 다음 마늘, 성인 여자 한 줌 정도 마늘 여기 꼽다리 제거해주고 잘 씻어와야겠죠. 요것도 저며 썰 거예요. 마늘을 얄팍얄팍하게. 이제 국물팩에 넣을 게 뭐냐, 이렇게 딱 벌려. 벌린 다음에 여기다가 파뿌리를 딱 넣어놔요. 여기다가 홍고추는 여기 꼭다리를 떼요. 고추맛 잘 나라고 이렇게 조금 찔러요. 홍고추의 향이 더 잘 배거든요. 이거를 이제 망에다 넣어주세요. 마늘 편 썬 거, 생강 편 썬 거 넣어줄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 사이에 구멍이 다 나있어요. 여기 사이에 보이시죠, 구멍? 여기서 이제 동치미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이 향신료의 향을 다 먹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들어갈 게 없으니까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 자, 그리고 쪽파를 제가 소금물에 절여왔습니다. 여기 흰 부분을 한번 다 꺾어요. 그리고 요거를 요래요래 말아요. 돌돌돌돌돌돌돌돌. 그리고 옆에 있는 꼬지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걸로 요거를 툭툭 찔러서 넣어줘요. 아, 예쁘다. 요것도 이제 동치미에 같이 먹는 거예요. 다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배도 따로 준비. 배 담아주고. 자, 요거 쪽파 볶은 거 여기 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무! 아까 소금 뿌려놨잖아요. 지금 아래에 보시면은 저 물 한 컵밖에 안 넣었는데 물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냥 한번 뒤집어 주세요.
한번 뒤집어줬으니까 이렇게 또 놔요. 이따가 또 한번 덜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국물의 필수 요소 양파를 좀 큰 거를 하나를 갈아주시면 되는데 아주 작은 양파 한 개에 중간짜리 양파를 준비했습니다. 요거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요거를 이제 여기 밀가루풀 있죠? 밀가루풀에다가 이 양파즙을 섞어줄 건데 여기 밀가루풀을 엿다 놓을게요. 잘 섞어 놓습니다. 이제 이게 동치미 물의 재료가 될 거예요. 다 됐다. 자, 여기다가 양파즙과 밀가루풀 섞은 거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물을 4리터.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늘과 이걸 담가 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금을 넣어줄 건데요. 6큰술의 소금을 넣을 거예요. 2개, 3개, 4개, 5개, 6개. 여러분, 물 4리터예요, 4리터. 지금 밀가루 2큰술에 풀쓴 거랑 양파즙 강판에 다른 거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소금 6큰술에다가 4리터의 물이고요. 이제 여기다가 절인 무와 배 이런 걸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에 물을 넣어요. 자, 여기다가 자 배랑 쪽파랑 다 넣어주세요. 저는 김치냉장고에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실온에서 놔뒀다가 익으면 넣거든요. 짠! 닫아놓고 이거는 주방에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